왼쪽은 제조동, 그리고 오른쪽은 연구동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하이루프 제작을 어떻게 하는지 한 번쯤 보여줬으면 해서 영상 비추고 있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실 거죠? 가시죠. 자, 여기는 아트원 신동 연구동이 되겠습니다. 자, 연구동에는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하는데 현재 신형 카니발 한 대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본 차량은 선루프가 있는 차량입니다. 듀얼 선루프가 있는 차량이고요. 페이스리프트 및 하이브리드 출시에 맞춰서 뭔가를 개발하려고 입고된 차량이고요. 자, 현재 시트도 역시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도 한번 실제로 차 안에 넣어봤는데 이렇게 보기에는 좋은데 실제 차량 사이즈와 잘 맞질 않고 터치패드인데 사용하기가 썩 편하지는 않아서 아트원에서는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즉 접목을 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본 차량은 하이루프가 아닌 차량인데 요즘에 하이루프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마트원에서 늘 강조하는 기본에 충실하자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차량 모두 탈거해 놓은 상태에서 스캔 데이터 작업 마무리한 상태고요. 자, 이렇게 듀얼 선루프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본 차량 제작자로서 과연 어떤 차량으로 태어날지 궁금하시면 아트원에 많은 관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이루프 제조동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I could stay like this forever following you. 자, 여기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제조동 비추고 있습니다. 필라 그리고 하이루프 제작을 위해서 총 4대의 차량 작업 가능한데 현재는 3대 차량 입고되어서 하이루프 제작 마무리 단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하이루프 제작을 마무리를 하고 안전검사를 받고 다시 아트원 본점 안산동으로 이동해서 차량 튜닝 및 등록 그리고 출고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유성구 국제화학 1호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제조 현장입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모두 탈거하고 하이루프만 올라간 상태 보여드립니다. 늘 설명했듯이 안쪽 하이루프에 이슬라 단열재가 도포가 되어 있는 모습을 영상에 비춰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이루프 제조동에 하이루프 부품들도 입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글로벤 수납함도 상당히 많이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안쪽에 이슬라 단열재가 뿌려진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단열재가 있어야만이 여름철에 단열 효과, 방음 효과, 그리고 냄새 차단 효과가 확실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설명드립니다. 자, 오늘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제조동 그리고 아트원 기업부설 연구소 하이루프 연구실 보여드렸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 시청해 주시면 카니발 하이리무진에 관한 많은 정보를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